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전문가는 이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경기 순환주가 0.82%, 그다음 경기 방어주가 0.26% 상승하고 일단 선방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주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통신 서비스주가 0.77%, 나머지 소재 기술주, 그다음 헬스케어 에너지 주들은 대략 0.5%대의 하락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경기 순환주 쪽으로는 일단 알리바바가 굉장히 크게 대반등해서 9.27% 상승했고, 그다음에 테슬라 말씀하신 대로 3.69%로 일단 반등했고요. 여기에 지금 박스권 상단이니까 일단 주의를 좀 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여행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빨간불, 그러니까 하락이 발생한 상태죠. 경기 방어주 분야에서 일단 코스트코, 그다음에 P&G, 그다음 월마트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상승, 거의 보합이고, 그다음에 애플은 오히려 1.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도비, 오라클이 일단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칩메이커 분야들은 전부 다 일제 하락해서 인텔, 퀄컴, 그 다음에 AMD 전체 다 일단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일단은 시티그룹 0.37%, 뱅크 오브 아메리카 0.17% 상승했고요. 반대로 아시아계 은행들은 그 아키고스 사태로 인해서 좀 손실이 큰 가운데 실적에 대해 우려가 되어서 그런지 좀 하락을 보였는데 HSBC 0.54%, 미쓰비시 UFJ가 0.93%, 그리고 스미토모 MFG가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주들은 지금 대부분 약보합권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BP가 0.94% 상승 마감했는데 반대로 쉐브론 같은 경우 1.11%, 토탈은 0.13%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사이드들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이제 들어가는 시즌이 됐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여기에 따라 주가가 좀 흔들리고 약간은 변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들의 발표 시즌이 되면 일단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을 자꾸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요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계속 그 미국과 유럽 지역에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물단은 좀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래서 경기 순환주가 방어주가 선방했다는 것이 앞으로 바이사이드들이 다음 분기에는 오히려 기저 효과를 노리고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 즉 외기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시 등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미리 좋은 종목들을 좀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는 지금 어닝 시즌의 변동이 그렇게 크게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금주 중에 일단 어떤 만약에 어떤 기술주나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발표하는 그런 시즌이 걸렸다 그러면은 요거는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실물주들은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일부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관련된 주들은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